이게 얼마 만에 보는 햇살인지. 긴 장마 시기에 잠시 찾아온 이 햇살이 너무 소중합니다. 귀한 햇살 놓칠까봐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. 오늘은 고추장 마늘 장아찌 만들 겁니다. 한 달 전에 삭혀둔 마늘. 오늘 고추장 양념을 했습니다. 한 달 전 마늘 50개를 속껍질 한 겹만 남기고 깠습니다. 양조 식초를 마늘이 잠길 때까지 부어주고요. 마늘이 뜨지 않도록 적당한 접시로 눌러줍니다. 이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한 달간 두겠습니다. 그단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맛있게 익었을지 궁금한데요. 이 식초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립니다. 이제 고추장 양념 만듭니다. 잘 섞어서 끓입니다.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끓여야 해요. 양념장이 식을 동안 마늘 껍질을 깔게요. 제일 힘들고 지루한 과정은 껍질 까는 거. 긴 시간 혼자 까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. 밖에 놓여둔 빨래는 다 말랐는지, 언제쯤 장마비가 그칠는지. 벌써 빨래가 바삭바삭 잘도 말랐네요. 오늘은 삶는 빨래만 두 통이나 했네요. 다시 마늘 장아찌 고추장 양념 하러 갑니다. 끓여놓았던 양념이 완전히 식었네요. 이때 남편이 첫 호박을 수확했다고 가져왔습니다. 이걸로 점심 만들어야겠어요. 꿀은 영양 손실 될까봐 끓이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 양념을 마늘과 잘 버무려주면 끝입니다. 일주일 이상 숙성시킨 후 먹어야 맛있다는데.
갑자기 애호박 볶음 만들게 되었네요. 대파, 마늘 먼저 향나게 볶아주고요. 호박 넣고 청양고추, 불고기 양념해둔 소고기 좀 넣겠습니다. 숙성되지도 않은 걸 남편 성화에 시식하게 되었네요. 저는 점심 얼른 먹고 갈 곳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성공한 고추장 마늘장아찌 부모님 댁에 갖다 드리고 오려고요. 빨리 다녀와서 또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. 하늘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납니다. 오늘도 주말이라 당연히 데크에서 저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햇살 덕분에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. 이 노래가 계속 입가에 매달려 있네요. 드디어 달 보여. 어. 근데 왜 보름달 같이 보여? 며칠 전 제 생일이었는데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